성공수에 대해서 지지를 하려고 했는데, 덧붙여도 우리 성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 해야겠습니다. 아베 우리 지구단위에서 지금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게 좀 민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또 민간, 저기, 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 그,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게 꼭 이렇게 큰 시설이 아니라, 좀 그 관광객들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 난 지금 위시가 지금 위시 년째 지금 여기에 송호수에 매달리면은 기억한다. 거기가 지금 뭐냐, 접근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에 지도단에 대해서 시행이 안 돼서, 또 작년에 그 캠핑장 한다고 해서, 그거 시행이 안 돼서, 농림대에서 지금 저 캔슬되고.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용역을 또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가 뭐냐, 농업지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수지 자체가 저기 저 농어촌 공사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가 그래서 사건을 여기를 추진하는 이유를 좀 합당한 이유 좀 한번. 아니, 그런데 그 저수지 내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 자체가 거기가 공업지역이죠. 농업지역이잖아요. 그쵸? 네. 저 관광과장이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먼저 봅니다. 그 성호수는 이 시작이 2009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쭉 역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지구단위 계획은 그 승마장, 헌도, 그 가족 오락 뭐 이런 시설도, 그러니까 승마와 관련된 편의시설 위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개발 방식은 그 21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평수가 2만 8천 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공동 개발 방식에 예를 들자면 6만 평을 한 4개 정도의 나눠서 2만 평, 1만 평, 10만 평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2만 평을 예를 들어 제가 개발을 하면 2만 평 다 사야 돼요. 그 개인 땅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개발 방식이 민간의 공동 개발 방식이다 보니 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나 개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제 판단으로는. 근데 거기 성호수 자체가 과연 수익이 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계획 관리를 변경이 돼 있고, 주민들은 어쨌든 그 지구단위 용도 공동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로 개발할 수 없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과연 개발을 할까? 저는 개발할 수 없다는 그 제 마음대로는 판단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공론화 좀 시켜보면 어떨까입니다. 2009년도부터 7년도,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묶여놓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쨌든 가장 민간인들이 개발 편하게 하는 방식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민간인을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발하기 전에 이 성호수에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민간인이든 개인이든 공동이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왜 우리가 지금 민간인 지금 살기야산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일대를 지금 그 무지매입이 먼저 잡아서 시행했죠. 그때 남북한 그때가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그 성호수 주변을 우리가 그 자꾸만 그 고가의 무지로 100만 원 정도나 책정된 거라든지 우리가 시행해서 거기서 매사요. 그 땅을. 그렇죠. 그것도 잡혔죠. 아니, 시에서 사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 그게 거기 무슨 저기 무슨 비용을 해서 토지매입과 성호수 주변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북권 균형과 등에서도 심의한 게 있고, 자꾸만 민영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이잖아요. 그쵸? 예. 그 민간은 뭐, 우리 시에서 자꾸 해서, 과거에 그 지구단위 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관을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주관을 해서, 자기네가 안 되니까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이만큼을 공공 유관을 주고, 자기네가 나머지 지구단위에서
큰 용도로 쓰겠다 이런 말, 저 불기하다 집단이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아, 민간 추가 방식이었어요. 최대로. 네. 그게 된 거잖아요. 네. 자, 지금 뭐냐면, 이천시의 아파트 공원수 한지사업을 해서 지금 몇 군데 했잖아요. 강거동도 있고, 네. 저 장로,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때가 자꾸 이제 여기를 돈을 또, 뭐 1억을 여기에서 또 들여서 용역을 내야 이거예요. 용역비가. 그럼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저기, 지구단이 계획을 해서 도시에 결정을 해놨는데, 그런데도 개발을 못해도 인간이 안 들어와서 못했는데, 이걸 또 해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 용도 용역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예 막장이 있어요, 제 말씀대로. 그래서, 이 지금 뭐냐면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항상 연구 용역은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쵸? 그, 거기에 맞는 타당성 조사 비슷하게 나와야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이 안 됐잖아요. 자, 지구단에서 지금 민간 사업이 실패한 거 아직 그냥 있죠. 자, 작년에 그래서 그걸 좀 캠핑장으로 이용해 위해서 저 누가 우리가 했는데 동경대에서 또 캔슬됐죠. 그럼 더 이상 그 외부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개별적으로 생각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네, 이게 그 캠핑장도 농경부에서 왜 동의를 안 해줬냐면 저희가 한 20만 평방미터를 지구단에서 계획관리를 바꿨는데 그동안 10년 이상 개발이 전혀 안 되니까 노래 2000시에서 캠핑장을 한다고 신청해놨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 농림정부 계획관리를 바꿔준 것도 하나도 안 했면서 무슨 캠핑장을 했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아예 제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돼 있는 것도 안 되는데 뭘 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냐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부터 제대로 해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000 그 근접거리 IC 부분부에서 잘 적이 안 되는데 지금 성호도 수지가 석성면 그 안에 농업지역 안에 네? 거기가 지리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거기가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개발시키고 나는 개발시켜도 지역 간에 내가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 거기에 되겠냐 이거예요. 어? 관광 자원이 왜냐면 그걸 하지 말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지금 하고 지금 시험 때 하고 하는 것도 안 되는데 무슨 네. 여기 돈 위해서 무슨 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뭐냐고. 자 용역을 하면 이걸 갖추려면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걸 해서 했어 네. 조세도 나왔어 그럼 이게 또 안 됐어 그럼 누가 지금? 아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관광 단계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면.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 관광단지로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다른 걸 해야 되는 건지, 이 방향을 지금 잡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기본의 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저 2000시 땅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왜 남의 땅을, 실적인 땅을 가지고 왜 우리가 태강성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발하려고 했냐고. 네? 이게, 우리 시민의 혐체를 들여서, 뭐, 남을, 저기,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아니, 그거는 의원님 좀 잘못하시는 거 자,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0시의 미래 도시계획을 그렇게 짜서 성호전수지 주변을 도시계획화해서 어떤 관광지를 하겠다. 이래 맡아요. 근데 지금 관광사에서 지금 이미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를 났는데, 이걸 지금 해서 또 저기,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납니다. 자, 핵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자, 저수지를 따지면,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시내권 위주로 저수지가 여기밖에 없네요. 왜 굳이 성호저수지가 그렇게 하냐. 자, 후반면에도 저수지 있어요. 성호저수지고. 거기 뭐, 저 라드락이 있는데, 거기 많이 보잖아요. 왜 가까운 데 두고, 먼 데 이렇게 접근성이 멀고 하는 성호저수지를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성호수 지구단이 입혀놔서 개인도 그거 개발할 수 없어서 어쩐지 지금 그
주체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든 어떻게든 그 방법이 지금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상태를 보면. 아니, 가령 풀어줬잖아요. 지금 자리에 도시기업. 아니, 지금 자리에서.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니, 여기서 해서 사업이 안 되는데, 아무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맞다. 별도로 한 번, 별도로 하지 마시고. 네. 지금 그 테마파크 다음에 75 쪽에 테마파크 안전운전이 갖고 있는데 국비가 4천만 원에 이르는 시기가 2천만 원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뭐냐면 나는 좀 이런 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국비보다 항상 시기가 많아. 네? 그럼 그 지금 필리핀장 우리가 농업 테마파크에서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수익 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이거. 그리고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피빙장 이런 거는 사실 국민이 어디 서울에서 외곽을 가다 보면 조금만 나무 숲만 있으면 다 캠핑을 하잖아요. 불법 캠핑이 되지만은. 사실 요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시에서 이거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그 여건이나 이렇게 좀 요구를 충족시키게 주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농업 테마 공원이 사실 그 거기도 미진되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은 좀 그 농업 테마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수익 측면에서 뭐 수익이 많고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 여건이나 그 좀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저기 캠핑장은 조성은 해놨지만은 뭐 거기에 이제 부족한 그 저 뭐 방송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준비할 게 있어서 그 저희가 이거 공모 사업을 선정한 거고요. 대부분 이제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저기 뭐 보조 비율이 이렇게 높았지만은 도에도 사실 뭐 10%짜리 공모도 있어요. 12-90% 도비 90%에서 그런 공모도 있고 보통 이제 도비 30% 12-7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사실 공모 이런 걸 활성화하면서 사실 보조 금액을 좀 이렇게 비율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이 핵심 도자에 있을 만한 노예 주차장 이건 좀 어디다 주는 건가요? 도의 그 저기 예술마을 첫 번째 그 저기 저희 구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입구 있어요. 게이트 1번 거기 1번입니다. 드럭 2번 게이트 첫 번째 게이트 우측으로 가면은 바로 첫 번째 좌회전하는 데서 우측 그 공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그게 시유지인가요? 시유지입니다. 저는 거기다 조성하는 거 그러면 단지 바깥이 되겠네요. 그렇죠? 단지 내에요. 내에요. 단지 내에요. 네,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도자유설마을에 한 400m 있는데 그 대형차 주차장이 조금 좀 부족해서 대형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원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화폐사와 업무추진 이 300만원의 책정이 있어요? 이번에 설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엄수준비는 관광가가 예술가하고 그 분리가 됐다며? 엄수준비 말씀하시죠? 네, 네. 회사와 업무추진이라는데, 네. 어떤 회사와. 300만. 아, 이거 이제 부서 신설로 그 업무추진비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 예술가하고 강연가가 분리되면서 각 분리에 따라서 그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한 것 같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강원 회사와 업무추진비라고 이제 쓴 건가요? 그거 좀 내용이 단순히 같은데. 저희가 저기 보통 그 업무추진비 그 부서별 쓴 그 예산 과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거는 모든 부서에 그 예산 편성 지침상 그 과 업무 추진비를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과
과에 이제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 과가 올해 3월달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건강과가 신설돼서 그 과 신설에 따른 업무 수준비 300만 원을 저희 편성해 준 겁니다. 꼭 건강 편성할 업무 수준비라는 업무 수준비네요. 그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좀 건강과다 보니까 그냥 관광과 업무 수준비 이런 명목을 붙인 겁니다. 나는 그래서 활성화라서 이런 선진지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그 예산 보면은 지금 철봉 공원에 그 막대한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런칭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지 철봉 공원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그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자금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려 했는데 그 이제 철봉공원 내부 순환도로 정비공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통행은 한쪽으로 돌게 되는 거잖아요. 뭐 크게 볼 때 그 출구 쪽에 대한 어떤 그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출구 쪽이 지금도 현재 좁은데 그 이제 우리가 그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나면은 그 한쪽으로 몰리는 그 차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구 쪽을 확산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출구를 검토를 해보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이쪽 하고 그 어디죠? 그 시청 근처에서 비교해서 그쪽 하나 거부를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좀 분산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로 관련 부서랑 저희 공원 관련 부서랑 좀 더 더 심사 숙고해서 좀 소개를 해서 그 대처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5억 중에서 그 임야 그 매입 부분이 얼마가 특정이 있죠? 저희가 그 피고사항은 25억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80억 원은 공사되고요. 25억 원은 그 저기 미분산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 이번에 이제 큰 돈을 들여서 대대적인 이제 공원 활성화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각 시퀄리움이 25에 걸쳐서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공원에 여기저기 사실 많이 표출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딱 메이킹을 자리에 조각공원을 따로 이렇게 하나 모아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기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부는 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원을 새로 조성할 곳에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과에다 냈어요. 그 저희가 이거 조각을 좀 그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그걸 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서 좀 조각 전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어떠냐. 근데 전부 다 빼기에는 그렇지만은 일부는 그 좀 조모들을 해서 조각공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합공원을 그 별도로 만들어서 그 공원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는 그거는 이제 저희 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작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가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타지역에 다녀보면 사실은 이제 조합공원들의 하나의 관광의 코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2010년 사실 관광 코스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2010년에 있는 조각은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새로운 공원을 다니다 보면 그 세계적인 작품이 어떻게 보면 돌멩이에 불과하지 않게 시민들이 과연 저게 세계적인 작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너그러져 있어요. 이거를 2010년에 관광 코스로 해서 진짜 세계적인 작품들이 모이는 조각공원을 만든다면 이번 조성사업에 이것을 반영해준다면 2007가 새로운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정
아저씨가 아마 이사를 하려고 상업구청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그 1년에 숲을 방지기간이요. 공천은 2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아니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공철에도 이렇게 풀이 많이 나버리면 산불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공철 산불이 늦게까지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겨울철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문차일기는 저희가 4억 정도, 도입보조 일부를 줘서 4억 정도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조금 그 겨울철과 봄철에 이렇게 일찍 좀 저희가 연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겨울철에 설렁산 몇 년 전에 그 대형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펠기가 있으면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그 예방에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작년서부터인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겨울철에도 일부 인차를 해서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지만요. 휴식 대지목은 등산로 정비를 사식으로 잡으셨는데, 어디 어디를 정비하고 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 여기 등산로 정비하는 경우는 그 진행되는 2억은요. 아리산에서 망연산, 그 이천 고등학교 쪽에서 그 이렇게 양평학교 있는 쪽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주변에 그 전망대하고 이제 일부 정비를 하고 전망대를 설치할 겁니다. 전망대요? 네네. 이거는 전망대를 하시는 이유가 뭐 시민의 요구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설봉산에 지금 그 등산로 야자수매트를 다 까신 거나 아시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것도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민원을 받은 게, 네. 야자수매트를 좀 걷어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왜냐면 평지로 내려가는 데가 이 야자수매트를 받는 것 자체가 되게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무게가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나 미끄러운 부분은 하는 건 맞는데, 평지를 뭘 다 그렇게 깐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거세요? 원래 이제 평지에 공철 같은 데 굉장히 질, 이제 해빙기가 굉장히 질잖아요. 그리고 저기, 야자수 매트를 깔므로써 등산로가 이렇게 편리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그 비가 오거나 또 연초 같은 데는 그냥 파이고 고리지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깔 때는 야자수 매트가 좀 시각적으로도 거기 있는 시설물을 했다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몇 개월 지나 끝까지 색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쿠션도 조금 이렇게 주지 않고 해서 등산로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가 의료진 공원 관리하면서 가장 어렵고, 공원이나 등산로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설봉공원의 호수를 주변으로 보면은 제원에서 봤을 때 좌측은 한도 포장이 되어 있고 우측은 기둥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거기다 포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저 공철에는 걷지 못하고 비가 오면 항상 그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다 파이고 그 저수지 쪽으로 그 토사가 유입되고 해서 포장을 했는데, 또 어느 분들은 포장했다고 난리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예로 그 설봉산을 이렇게 그 팔 이렇게 그 블럭기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개가 있는데, 저희가 하도 미안이 많아가지고 하나는 키가 작은 분들을 사용하도록 해놨고요. 하나는 중간 정도 되는 키, 또 큰 분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미안이 들어옵니다. 이 큰 분들이 들어와서 다 짧게 감아서 높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대다수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 또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계단에 대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경사지 이런 데 계단을 설치했는데, 왜 산에다 계단을 설치하느냐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측면에서 대다수 의견을 이렇게 듣고 하는 건데, 또 한두 분이 이렇게 하면 그걸 다 반영을 해야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민원에 대해서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거에 대한 욕구조사를 좀 해서 하는 거는 어떤가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설문사에도 꽤 있는데 네. 이 낮아서 맨투 때문에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걸으면서 이 충격으로 낮아서 맨투에 충격 때문에 좀 걷는 게 불편하다는 게 있으니까 네. 무엇을 하든 짧은 공간은 괜찮지만 너무 긴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편의성을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그 아리산과 마녀산과 전망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망대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이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좀 욕구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주나 의원입니다. 저는 고원과 이제 최종판 고원하게 구성상황에 예산이 많이 신규로 출연하는 쪽으로 올라온 적이 되고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군예산에 수립되지 않고 이번 수련회 공원 구성상황이 많이 올라온 적이 궁금합니다. 군예산은 저희가 잘 아시지만 저희 신속집행과 관련되어 있고 공원이 한꺼번에 보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유지적인 게 걸리는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필요해야 하는 공간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본회산에 이렇게 하려면 신속집행하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저희가 본회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시민들도 이렇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추경마다 이렇게 예산도 확보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0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최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이제 토지 보상이 25억이고 공사비가 80억 정도 된다는 설명을 잘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마을학교에서 입찰 공고하고 개찰되는 상황을 찾아보니까 네.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이 공사가 긴급으로 발주가 됐었는지 그 어느 주최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4월 7일날 이제 개최된 사업 설문근린공원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랑 이거랑 같은 사업인지 제가 주최자는 또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최자는 말고요. 네. 나라장소에서 제가 찾았던 이제 설문근린공원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랑 네. 이 설문근린공원 조성 사업이랑 같은 사업인지 그 전체적으로는 설봉 굴림 공원 조성 사업 내에요. 또 여기 이제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고 주차장도 개선하고 이게 이제 부분별로 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설봉 굴림 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 업무 보고서에는 그렇게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또 그 연차별로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 부분별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80억 공사하는 부분 중에서 네. 이번에 그 낙찰가가 67억으로 낙찰된 공사금에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주차장 공사라든지 이제 다른 나머지 네. 더 추가로 예 맞습니다. 네. 그 혹시 그러면은 그 기준 단가는 88억인데 좀 낙찰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발주 당시에 그 내용이나 이런 걸 수출을 하셨겠지만 네.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그거 간급 빼버리면 또 그렇게 되죠. 사업비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은 간급이 있잖아요. 예. 간급은 또 별도 저기 그 발주에 있는 거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간급 이유라고 나머지 네. 그 계획에 대해서 네. 나중에 네. 따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 2010 보고서 기록하는 책자를 좀 내려 내경에 있네요. 네. 네. 2010 보고서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 예, 기록 책자는 어느 그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보호수는 66에서 62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은행만 대신한 거 가장 많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개념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보호소에서 이제 천연 개념으로 이렇게 간 건데, 보호소는 보통 이제 뭐 150년, 200년 이상 되는데, 저희 2000년 다 500년 정도 된 나무, 저, 그 성장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문화원 그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 보호소를 다시 찾아지려고 했고요. 또 저희 이게 보호소가 2000시에 또 가장 소중한 그 자료, 그 수목에 대한 자료이기도 해서 또 보존할 가치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대응을 해줄 겁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와서 이천에 이렇게 오래된 나무 거기에는 뭐 그 각종 유래들이 다 있거든요. 보호소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학교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마을에 가는 데 좀 대응을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보호소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소가 된다고 이해가 되고요. 특별히 이천의 보호소의 어떤 특별한 가치나 내지는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아, 보호소는 이게 이제 지정 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지만 영월 같은 데 은행나무는 아마 좀 60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 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 느지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많지만은 또 뭐 들레나무 같은 시기도 좀 있고 저희가 뭐 성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그 보호소 지정됐을 때 유래를 보면 재미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제 뭐 민물에 대한 거, 마을에 대한 거 이런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하려고 이렇게 해서 좀 그 학생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학교에서 이런 데 좀 더 배우고 해주고 보호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천의 보호소의 차별성이 제가 보면 1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의 수명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네. 예,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도 지금 있는 걸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네. 혹시 이 보호소에 대한 지금 보니까 그, 또 그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그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걸로 지금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것들을 그 우리 시의 홈페이지나 어디 아카이브 해서 올려놓은 어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몇 주 정도 있다는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여기 유래라든가 위치 또 사진 이런 거를 해서 좀 대응을 했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좀 저희가 시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는 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물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책자도 중요하겠죠. 근데 또 그 아이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여행들을 좀 걸어서 아카이브로 해놓는다고 하면 더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공원사업도 엔지니어들이 다섯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요? 네네. 올해 60년 있는 사업이요? 설공은 이게 10년도부터 한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현재 이번에 100억 들어가면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총 회원으로 한 4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토지도 매입하는 게 있고 해서 그 저기 토지 매입까지는 한 460억. 그 아직 그래서 이제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 수용 문제 저기 매입까지는 이제 그 저기 국가 부기지 조그만하고 통일교도 이제 거의 다 처리가 아니 매수가 끝났고요. 통일교도 한 25만 평방미터인가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외국인 먼저 신뢰했던 그런 팀장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원부지를 신청을 해서 지금 그 설공산 투입돼서 그 산 증산물에서 포화물에서 구화물에서 그 칼바이크에서 정산물에서 구화물에서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시청 증산대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용해놓은 산층을 한 말이죠. 그렇죠? 능선 부분 이 저 산 부분에 대해서
네. 일부 이제 뭐 소 중간길에는 뭐 해지가 포함될 수 있긴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이제 통이 이렇게 크게 있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전에 우리들 옛날에 옛날 대통령 쪽에서 아파트 좀 추진해보려면 제대로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조건부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는 없습니까? 지금 저기 새로운 공원이 제가 기억해보면 공원이 한 160단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다만 염려되는 거는 근데 저희 뭐 시청에 여러 번 그런 거 접수가 됐을 거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부합적 이렇게 올라가는 좌측 지금 이제 보좌센터 건물 끝쪽이죠. 끝쪽 이렇게 보면은 남쪽으로 끝쪽 좌측은 자연목지 지역이잖아요. 남에 다 공원 지역인데 여기가 그것도 통일교 소요로 한 70만 평방미터 정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 자연목지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이제 뭐 개발 시범도 했었고 다 아시지만 그래서 시에서는 또 불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시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향후에는 매입을 해서 시면 품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적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목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시일이 굉장히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간이 필요하고 한데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거 외에 지금 다섯 개 외에 지금 뭐냐면 안내를 지금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수정은 뭐 이미 이제 토지 이행이 끝나서 공사비만 30억 정도 남은 게 되는 거예요. 어디 수정공? 예, 그렇습니다. 남은 부분 이분이 이제 토지 보상비를 들어가는 게 시작 단계인데 네. 그럼 현재 우리가 요거 포함해서 그 시기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대략 부장님 뭐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우선 보는 거는 도시 공원이 이제 근린 공원이 지정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시도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올해 4월 19일날 또는 설공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2020년인가 그 6월 30일 날 시효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매입하는 거에 이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5천 근린공원까지는 이제 매우 큰 거고 새로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금 떠막혀 있는 거 있어요. 동네 앞에 뭐 조그맣게 한 뭐 2, 3천평방미터씩 이런 것들이고 큰 공원은 대부분 다 많이 매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지금 전압하는 그런 거. 예, 예. 또, 나머지 잘못하는 건 또, 저기, 민간공동 투자. 예, 예. 그거 승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고동법 그거. 예. 그렇죠. 예. 그 외에는 그 일부 아파트 개별 쪽을 하면서 그 소공원. 예. 소공원 속에 끊기죠. 근데 지금, 참나 우리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공원 사업이, 물론 이제, 보니까 또 도로 따로 주차장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사업 보다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이 사업을 보고 이게 지금 두 명씩인가요? 과장님 우리 두 명씩인가요? 조정 팀원이 두 명 세 명인가요? 저희가 먼저 이제 그 과를 분리해야 되는데 사실 팀이 두 팀이 늘었잖아요. 공원과에. 근데 사실 팀장만 늘고 직원이 늘지 않아서. 사실 직원들은 지금 일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제가 왜 현실은 많이 받아들이고요. 이 규모의 굉장히 많아지고 이 규모의 이 일을 그 직원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우선 배정이 돼도 이게 다 물론 저 보상비가 많지만 이 저 1년에 80억, 90억 팀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팀에서. 근데 우리 직원을 유지 지금 대략 저기 뭐야 이천시의 그 대략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도 부장님 대략 어느 정도예요? 예 유지관리는 이제 뭐 조성 중인 거는 이제 유지관리가 예 아쉽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뭐 이런 뭐 한 70억 원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뭐 인건비까지는 뭐 인건비 저희가 공원관리원이 34명 있고요 사실 공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실 34명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 내에서 기부실 앞에는 조그만 공원 내에도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한 번씩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투도인대만 있고 관리원들도 사실 소관되면 가지고는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직원이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이렇게 공원이 많이 이렇게 그 토지 매입을 하다 보면은 이 토지 매입하는 게 비난도 많고 상당히 스트레스 많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좀 더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가져주시면은 좀 이따가 뭐 직원도 더 이렇게 좀 충원이 가능할 것이고 또 과도 이렇게 분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런 시기간 시험들에 대해서 자꾸만 직원들은 진짜 보니까 과연 이 공사를 그 인원이 할 수 있냐 예산이 가도 이걸 과연 1년 안에 처리되냐 그 부분이 연결되고 직원들의 과정한 업무 조사를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소규모의 인원이 그걸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지관리되니까 자체 적시에 그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 시민들이 눈앞에 맞게끔 못해주는 거야. 자, 3월, 만약에 제출하고 예를 들어 제출하고 5월까지 끝내줘야 되는데 5월이나 뭐 9월하고 그걸 두 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돌다 보니까 뭐 텃밭도 안 돌아서 벌써 나무도 똑같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민들 불편이니까 이런 부분 직원을 저 추모하는 게 해주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던 지적관리 공단에 이쪽을 하던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 한번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고민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강 의원이 야자수도 벤트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 등산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로서 야자수 매트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 선호하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야자수가 그 사이즈를 그 주문 제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주요 이렇게 그냥 구역품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 조금씩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그 사이즈를 반 정도로 좀 줄여서 그 야자 매트 아닌 일반 땅을 걸 수 있게끔 한번 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아마 양쪽의 민원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의원님 사실 그렇게 설치가 되면요 그 세로를 따라서 비록 고리 가슴입니다. 그 반발식 이렇게 하면은 그 반쪽에 고리 대부분의 등산로가 경사지를 많잖아요. 경사지도 야자수 매트를 많이 깔려져 있는데 그 등산로가 금방 이게 지방이 튼튼한 게 아니라 이런 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고리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반만 설치 안 하고 보면 일반 땅으로 돼 있을 때도 고리 나잖아요. 고리 나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다시 복구하는 걸로 가야 되겠죠. 야자 매트가 없으면 어차피 고리 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의 세입이기가 이번에 주의를 하게 됐는데 그 저번에 제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그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그 창업자들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열린 공간이나 창업 거점으로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제가 저번에 5번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천시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일단 그 요즘의 트렌드가 그 메이커 스페이스와 그 디모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좀 간단 회장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서관은 현재 우리 그 시의 그 도서관은 지금 공공 도서관이 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 다른 도서관이 10개소가 있고
사립자본도서관이 지금 금융하도록 15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오후 자유방 시간을 통해가지고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서 예산들에서 보시다시피 비보소 비를 감액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디지털 자료 구독료를 갖다가 이제 1,2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디지털 자료 구독형 서비스, 이건 이제 예산제나 이런 거를 접근해서 구독료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좀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인지를 구입을 해서 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창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학습이나 내지는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사실은 메이커 스페이스와 디노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천의 도서관에 설치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모르겠지만, 창업과 관련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 서면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소상공인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있지만 시대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3D 프린터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금액이기도 해서 이런 인프라를 도서관에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립 도서관에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의 도서관은 설치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시설들을 될 수 있으면 세미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급의를 좀 하셔서 이천시에도 지금 보면 다 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늘 언제나 제가 안타까운 게 이천시가 사실은 한입수를 중심으로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와 IT를 같이 접목해서 이런 도시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좀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추가적으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 상황은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렇게 구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가 좀 이용자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저희가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이제 율면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근처에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데요? 율면 근동리에 있습니다. SD 해바라기 태양광 발전소라고. 태양광 발전소요? 네,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5km 이내 마을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서, 여기는 설성면하고 율면, 설성면 일부 지역이 하는데, 설성면에서는 이제 공기청정기 지원해달라고 그랬고요. 원래는 이제 율면에서 마을에 관해서 근중 마을에 관해서 안마 이제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마을한테 3개의 꽃길로 좀 변경해서 조성을 한다고, 변경을 통해서 추경의 변경. 그럼 태양광 발전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런 지어서 대상자가 되는 2,000 평방미터, 2,000평 이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소 7개 설치 있다는 거죠. 네, 설치 공무원 대자라는 거죠.
이거 다 소동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 소동공원에는 지금 전기차 수명소가 있고 네. 지금 급한 데가 이제 저기 진안공원 있죠. 진안공원하고 이제 수변공원 스트레이트만 받고 요번에 설치하는 급속충전 아, 이렇게까지 분산화시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난 소동공원에 다니면은 아니 소동공원에 집중해놓으면 나도 몸이 너무 없는 것보다 이거 근로더라고요. 요번에 이거 급속충전기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주차장에 또 과민 이런 몸이 영향을 해야 돼서 네. 네. 이번에 경제문화국에 이제 관광도 다 신설이 됐잖아요. 네. 아, 그만큼 그 관광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에 도움이 되니까 관광 차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런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을 또 하고 해야겠지만, 제가 그 성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 설성면민이라든지 그 남북권에서는 성호수와 그리고 성호수와 이렇게 연계된 개발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박명도 의원님 성호수 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주문을 하셨던 거고요. 이번에 성호수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많아요. 남북권에서. 그런데 좋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금명서 의원님께서도 그만큼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해 주신 거랑 저희가 그걸 좀 참고해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실패되면은 좀 저희가 용역을 잘해서 성호수 주변이 좀 그 우리 내방객들한테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좀 그 그런 장소로 만들도록 이렇게 좀 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네, 저는 그 이청 별별별뜬 나들이 팀의 축제죠. 그래서 사실 염려돼서 말씀드린다. 그게 주간이 아마 이천 시하고 제시가 공동주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 시가 공동주간 하는데 있어서 그걸 활성화가 된가 동시에 양날의 칼이랄까 그 소상공인 걸 그 치매를 당하는 분들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세심히 살피시라고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아무래도 음주가 따르다 보니까 절대 사고 없는 치매 축제가 되기를 간곡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노희님. 네, 저도 그 설봉공원에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공사에 따른 불편한 사항들을 좀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요, 거기 설봉공원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거기 그 장소를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네. 시민들이 돌아가는 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거기 매점 같은 경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물을 하나 사기 위해서 또 매점에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도 방안을 먼저 모색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무조건 하고 막아둔다 해서 시민들이 언제까지 그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지는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조금 생각하시고 또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네, 공사하고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그 안에 먼저 좀 설치하고요. 그 시민들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는 먼저 얘기해. 설봉공원 우리 그 지금 내가 도로 있잖아요. 네. 아, 도로. 네. 아까 임진모님한테 얘기했듯이 출구 부분이 그 입구 부분은 상당히 인도 부분 넓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나가는 쪽이 인도가 좀 좁아요. 현상태가 그때 확장을 해서 조금밖에 못 늘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일단 두 개 차선에 인도 부분이 넓어지고 한 차선을 평상시에는 인도로 사용하고 그 주말에 그 행사나 이럴 때는 차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차선을 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가면 가변 차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내가 팀장님한테 내가 전에 우리 그 누가 윤만중 팀장이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번에 팀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설명 왔을 때 내가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평상시에 인도로 사용하고 그
차가 많은 주말이나 이럴 때는 한 번은 그 상당히 운동의 폭에 넓고 또 다른 그 다목적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좀 적극적인 그 검토 좀 부탁.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부분이 좀 그렇죠. 하단부분.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시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아마 정비를 좀 같이 하면은 네.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니까 이제 이승마을에 종종 화장실 계획도 인증 요구를 지금 276쪽에? 네, 76쪽에. 네. 네. 그 사실은 뭐 이 비핵화 구축을 인증 평가 항목이 제가 보면 건축 설계나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있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애초에 할 때 이걸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스럽고요. 이게 이제 감상감사 저희가 이제 지적 감상감사 봤을 때 지적사항인데 그, 뭐, PF 인증제도라는 게, 뭐, 장애물 없는 그 환경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뭐 임산부 모든 사람이 진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용할 불편함을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뭐, 이게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 인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보완을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증을 다 받았으면 좋은데 저희가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그거에 맞춰서 좀 개선할 거나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개선 여부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증 절차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선은 일부 조금은 해야 된다고 시설을 갈까 뚫고 막 이러는 개선은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뭐 붙잡고 해야 되고 이런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네. 저는 이 그 화장실이나 내지는 거기 편의 시설이 네. 이제 장애인을 위한 누구만을 위한 네. 시설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접근이 다 가능해서 네. 예를 들면 장소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다 모두가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취지의 편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처음에 설계하고 이거를 그 할 때 애초에 처음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구비를 해서 다시는 이렇게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